중국은 올해 추석 연휴와 국경절 연휴가 사흘 간격으로 이어지고 있어 3일 연차를 낼 경우 12일 연휴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해외 관광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국제 항공권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기재가 항공권 판매 사이트를 둘러본 결과 평소에 유류세까지 포함해 6,000위안이면 상하이에서 로스앤젤레스를 왕복할 수 있던 항공권이 추석 국경절 기간에는 10,000위안 선을 넘었습니다. 상하이에서 싱가포르, 타이베이는 평소 편도 가격이 2,500여 위안이지만 연휴 기간에는 7,000위안에 근접했습니다. 한편 9월 7일부터 일부 저가 항공사가 특가 항공권을 내놔 다투어 구매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상하이에서 오사카, 나고야까지 1위안 항공권이 있는가 하면 일본, 한국, 홍콩, 타이완, 마카오, 태국까지의 99위안 항공권이 나와 인기를 끌었습니다.